안녕하시죠? 이제 더운, 징그럽게 더운 날씨 끝났고요. 이제 새로운 달, 9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. 원래 제가 유튜브 쭉 제 규칙대로 한다면 지금 이렇게 정면 얼굴은 그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지금 메시지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정면 얼굴 그립니다만 정면 얼굴은 그리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정면 얼굴은 거울에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 유튜브 저기 프로그램에 약속한 것처럼 정면은 그리지 않기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 특별히 제외적으로 정면을 그립니다.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은 정면은 왜 안 그리냐, 증명사진도 아니고 영정사진 같은 것으로 초상화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정면사진은 안 그렸지만 이분은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증명사진이라든가 영정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릴 수도 있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요즘 그 AI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잘 못합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 원래 지금 제가 등록되어 있는 자체가 초상화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. 캐리케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면을 안 그리는 겁니다. 나 이거 이 장면은 아무래도 그 초상화라고는 할 수 없겠죠. 네,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 세상이 어떻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사람이 AI한테 부탁을 하고 관리를 받습니다. 진한 색깔도 약간 들어가 봅니다. 예, 본 영상 공유하셔서 카톡에 딱 담으세요. 밑에 그 꼬부라진 화살표 있죠? 공유라고 그것을 누르시면 카톡이 나오고요. 카톡에 이 영상을 간직하시면 오랫동안 간직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인드라입니다.